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 마을 뉴스 주민 앵커 이상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아침은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다채로운 행사로 마을이 들썩이고 있어 풍요로운 가을을 한층 더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풍성한 마을 행사의 중심에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요. 혹시 마을활동가, 마을계획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북에는 이웃 주민과 교류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는 이웃들로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주민들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 화요일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다목적 홀에는 2016 제2차 모여라 성북마을이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약 70여 명의 마을활동가, 구청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성북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희, 노, 에, 락이라는 네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아침에 차려놓은 밥상도 안 먹고 그냥 삐쳐서 나가더라고요. 동네 극단 화요일이 마련한 마을 연극 역지사지를 관람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북돋아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여라 성북 마을이라는 이 행사에 와가지고 그 이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희노애락을 나누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짧은 연극으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짧은 연극을 만들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하는 게 과연 이제 현실적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조금 하면서 예, 준비를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면서 와, 저건 내 얘기다. 저건 나 바로 우리 모임의 이야기다. 막 이렇게 되게 공감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연극에 열정이 많은 엄마들을 만나니까 제가 막 우리 동네에서만 뭐 명성이 자자한 그런 극단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극단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꿈이 생기게 됐어요. 모여라 성북 마을에 와서 이제 연극도 보고 뭐 여기 하시는 분들의 여러 얘기도 들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역지사지라는 연극, 예. 우리가 지역 공모 사업을 하면서 직접 그 구성원들이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던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해서 누구나 갖고 있던 사업하면서 누구나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긁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시원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희노애락이라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반영이 돼서 공모사업에도 정말 발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어가 희노애락인 것을 보면 마을활동이 마냥 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눈물 콧물 쏙 빼는 마을활동이지만 보람을 찾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모여라 성북마을 행사는 마을활동가들 스스로 사기 충전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마을로 마실 가자 행사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셋! 자, 앞에 사람이랑 오른손!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같이요! 하나! 둘! 셋! 넷! 왼손!
10월 10일 월요일 성북구청 바람마당과 성북천 일대가 아침부터 떠들썩합니다. 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성북구 마을주간 행사인 마을로 마실 가자의 서막, 마실 열기 마을놀이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랑 달라요. 달라요. 마을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성북구 구목이자 이번 마을로 마실 가자 행사의 테마인 감나무에 맞게 색감도 맞추고 즐기는 감, 노는 감, 느끼는 감으로 체험과 놀이, 공연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네, 마실로 가자 여기 참여해 보니까 행사 기간 동안 너무 평화롭고 즐겁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랑 마실 나왔는데 꽃도 없고 또 예쁜 꽃초도 없고 아니 김밥초도 없고 네, 네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아이리시 댄스를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올해 마을주간 행사는 주민기획단을 구성해 1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21일 금요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는 성북마을살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을살림 포럼이, 22일 토요일 정릉시장에서는 개울장 길장이 열리는 등 10월 말까지 다양한 축제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며느리는 봄의 쌀을 내보내고 딸은 가을의 쌀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죠. 가을 햇볕도 쬐 겸 마실 삼아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마을 축제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주민 앵커로서의 참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저희 성북마을 뉴스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